근데 명확히 30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살을 빼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그런 분들이 살을 뺄 수 있을까는 사실 또 다른 얘기일 수가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365MC 친절 담당 김호승 원장입니다. 오늘 하는 얘기는 정말로 비만하신 분들이 살을 뺄 수 있을까?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아인 기준으로는 25 이상 되면은 비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고 고 기준대로 하면 우리나라의 남자는 절반 가까이가 비만이고 여성분들도 세 분 중에 한 명은 비만이라고 떠요. 근데 진짜로 그럴까? 꼭 그렇진 않아요. BMI 30부터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점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대사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위험률들이 굉장히 높아져요.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그 포인트부터를 비만이라고 하고 이 한국 사람들이 키도 크고 근육량도 좀 많고 어떻게 보면 서구랑 체형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는 많이 부족한 걸로 돼 있기는 해요. 그래서 꼭 내가 BMI가 높다고 해서 체중과 키만 가지고 비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근데 명확히 30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는 혈압과 이런 대사질환에 관련된 위험률이 높아지겠구나 살을 빼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그런 분들이 살을 뺄 수 있을까는 사실 또 다른 얘기일 수가 있거든요. 정말 고도비만, 우리나라에서도 고도비만 환자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살이 찌는 이유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유전적인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꼭 내가 게으르고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는 절대 아니에요. 만약에 내가 정말 비만하고 살을 더 빼고 싶은데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안 빠진다 그러면은 각지에 가정의학과나 아니면은 병원에 비만 클리닉이나 전문 클리닉에 가셔가지고 유전자 검사나 아니면은 내분비 기능 이상이나 이런 걸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은 흔히 있는 경우는 갑상선 저하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디슨 병처럼 내분비 장애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쉽게 살이 쪄버리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은 일부 관리가 가능하거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너무 고도비만인데 내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지면 제일 처음에 할 거는 다이어트를 할 게 아니고 병원을 먼저 가보시긴 해야 돼요. 내분비 질환이나 실제로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의학적인 소견이 없이도 살이 찌고 있을 때 살 빼는 방법이 인터넷에 엄청 많이 돌아요. 예를 들면 케토제닉 다이어트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얼핏 보면은 그럴싸하지만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. 실제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적게 먹으면 빠져 보이고 많이 먹으면 쪄 보이는 거예요. 정말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살이 찌는 거는 지방으로만 쪄요. 탄수화물이 간에서 지방으로 신생합성이 돼가지고 그게 다시 간 밖으로 나와서 내 지방에 저장되는 비율은 실제로는 1%에서 5% 정도밖에 안 돼요.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카페스톨이라든지 이런 커피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함정을 좀 벗어나야 돼요.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살 빠져요. 이거는 사실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근거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.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. 어떻게 하면은 살이 찔까? 요거를 좀 피해가는 식으로 하시면 된다. 이미 몸이 처지고 늘어났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지방 흡입하시는 게 훨씬 낫다. 이제 지방 흡입을 하고도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는 있거든요. 그거는 겉에 있는 몸매의 지방을 빼는 게 아니고 내장 지방 혹은 장기에 있는 지방 혹은 근육에 있는 지방 증식한 게 아니라 지방 자체가 크기가 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대로 좀 돌리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겉에 있는 지방만 빼주면은 체중은 꽤 많이 뺄 수 있기는 하거든요. 우리가 아까 비만율에 대해서도 다뤘는데 사실은 비만율이라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 계속 올라가요. 체중 관리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. 힘든 일이다 보니까 그거를 또 막 잘하고 싶고 다 한순간에는 또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자꾸 자기 탓하고 내가 게을러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. 내가 내 몸을 망치는 행위를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중요하고 너무 아둥바둥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게
그렇게 해서 실패해가지고 폭식하고 이런 반복이 되지 않는 게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.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진료할 때도 똑같이 상담을 하는데 이런 말에서 오히려 위안도 많이 받으시고 수술 여러 번 하신 분들도 오히려 관리 잘하고 체중도 잘 조절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. 다이어트라는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오답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오답노트를 잘 하셔야 돼요. 여기서 좀 얘기 듣고 싶다 이러면은 차라리 365MC 한번 오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?